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한국 야구의 전설. 이렇게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고. 한번 해보시죠. 공부라 이렇게 뭐 한두 것도 없겠지만 네.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 스포츠 전문 기자를 맡고 있는 정영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국하는 유튜브 방송 중앙 UCN의 부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한국 야구의 전설 국보 투수 선동열 감독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신 야구 이론을 공부를 하고 또 워낙 또 감독님이 뭐 데이터 야구라든지 예. 야구 이론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깊이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아마 이번에 나온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선동열 야구학이라는 예. 책 같습니다. 이 책을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저 시대 때, 예. 네, 시대 때 그 야구 직관에서 지금의 야구는 거의 데이터, 빅데이터의 야구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 2월 달에 예. 두 팀을 이렇게 가보면서 각 팀마다 한 2주씩 이렇게 있으면서 데이터도 공부했던 걸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경험도 해봤었고 하여튼 예. 좋은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책으로도 이렇게 예. 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이제 선동열 야구학인데 예. 이 책의 맨 처음에 보니까 20세기 야구를 했던 선동열이 21세기 야구를 향하는 여정을 이 책에 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예, 무슨 뜻이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 세대는 낫대라는 이런 그렇죠. 말을 예, 많이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선수를 가르치는 시대하고 또 지금 와가지고는 이렇게 데이터를 중요시해서 선수들한테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쪽인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예. 선수들한테 가르칠 때도 직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선수들한테 가르쳐줬는데 역시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선수들도 데이터 없이 이렇게 직관으로 가르치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한 작년에서부터 올 지금까지도 뭐 공부라는 게 뭐 한두 것도 없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60km 시속, 심지어 미국은 뭐 메이저리그는 170km까지 던지는 선수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6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피드가 다는 안 하겠지만 예, 예, 이 160이라고는 선을 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그 저희 쪽에 지금 이제 제도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제 유소년 쪽에서는 사실 진학만 시키기 위해서의 이제 훈련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 쪽에서 기술력만 기본기에 충실을 좀 해야 되는데 기본기라는 것도 체력적인 기본기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선수들 보면은 성장들이 좋긴 좋지만 체격도 네, 좋습니다. 좋죠. 그렇지만 네. 스포츠라는 거는 런닝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런닝 같은 경우에도 좀 캐치볼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등한시하지 않는가. 또 하나는 기술력만 가지고 이제 진학만 시키고 뭐 이런 쪽에서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피드가 좀 저하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피치 터널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개념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예, 예, 예. 투수가 던졌을 때 릴리스 포인트에서부터 타자가 볼을 직구든지 변화구든지 판단을 했을 때 그 구간을 피치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피치 터널이 길면 길수록 타자들은 이게 판단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현진 같은 좋은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볼을 던져도 같은 폼에서 같은 릴리스 포인트다 보니까 터널이 예.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수비에서 시프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특정 선수의 타구 방향 쪽으로 옮겨서 볼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빅데이터 야구의 예, 흐름 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현수 뭐 선수다 그러면 예. 땡겨서 치는 타자다 그러면은 수비를 거기에 우측에 있는 거를 좌측으로 다 이렇게 옮기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만큼의 안타 될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쪽 쪽으로 모든 수비를 다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또 투수들도 그쪽에 대해서 치게끔 또 코스로 또 유인도 하기도.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 좀 너무 무모한 뭐 작전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왜 시프트를 했느냐 그러면서 뭐.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예. 투수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투수 출신들이 아무래도 조금
그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도자 쪽에서는 선수를 이제 이해를 더 시켜야 되겠지만은 확률적으로 시프트를 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선수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프트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잘 맞은 땅볼 타고 그냥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 이제는 땅볼을 가능하면 치지는 말자. 좀 띄워서 치자. 이렇게 했으니 그게 나온 게 플라이볼 혁명 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땅볼 쪽이 많다 보면은 수비가 아무래도 시프트가 그쪽에 확률적으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안타 확률이 또 적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마일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이 1,500명 정도 지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볼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속 안타로 그러니까 점수 1점을 나더라도 연속 뭐 3안타를 쳐야지만 점수가 나니까요. 근데 그 빠른 투수들 그 연속 3안타를 쳐가지고 점수가 내기가 쉽지 않으니 거기에서 어퍼컷 스윙을 해가지고 역시 홈런을 이렇게 치는 이런 쪽에서의 아마 어퍼컷 스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구 해설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볼 끝이 좋다, 뭐 종속이 좋다, 뭐 라이징 패스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책에서 보면 그걸 전부 수직 무브먼트라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용어를 써왔던 게 아마 잘못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무브먼트가 좋다고 하는 게 맞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육안상에는 우리가 뭐 처음에는 초속 그러니까 던졌을 때 초속이라고 그러고 타자 앞에서 종속이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볼 끝이 좋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빅데이터 쪽에 이렇게 그 공부를 해보니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던졌을 때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그만큼 좋고 안 좋고라는 건지 볼 끝이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거는 표현이 쓴 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책에 보면 그 무브먼트가 좋은 선수를 이제 구창모 선수를 꼽으셨는데 그 선수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뒤에 있는 그 백스윙이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뒤가 백스윙이 간결하면서 볼을 던졌을 때 릴리스 포인트에서 빠르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배웠을 때 이 백스윙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크게 가져가면 갈수록 볼을 릴리스 포인트에서 볼을 던지는 게 빨리 때릴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구창모 같은 투수가 백스윙이 적으면서 앞에 임팩트 쪽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수직 무브먼트가 거기에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디셉션이라는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숨기는 그 동작. 숨기는 거죠. 예, 예. 공이 나올 때까지의 그 동작을 이제 타자가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디셉션이 아무래도 타자들이 배트도 둥글고 볼도 둥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중심에 맞추기 위해서는 타자들은 훈련을 할 때 반복된 훈련을 하거든요. 반사신경으로 릴리스 포인트를 모른 상태에서 이 투수는 이쪽에서 볼을 던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반사신경으로 몸이 움직이는데 그러다 어떻게 보면 딥세션이 있는 이런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투구가 어느 갑자기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는 거죠. 타자들이 딥세션이 있는 이런 투수들 같은 경우가 좀 힘들어하는 그렇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책이 좋은 책인데 대박이 나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